아니 본편 이후에 세 개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? 공격의 시간이 왔어. 야, 그건 뭐 추가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뭐. 로하나가 칼라와의 연결을 이용해 아몬의 계획을 밝혀냈어. 그는 자신이 들어갈 혼종 육신을 만들어 그 육신과 칼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. 하지만 그 육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취약한 상태요. 육신을 방어하려고 황금 함대를 소환할 것이오. 하지만 함대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. 차원망의 동력 구조체를 파괴하는 겁니다. 그럼 아몬의 혼종 육신을 파괴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고. 훌륭해. 아몬에게 기사단만 남았을 때 중추석을 방출시키면 그를 칼라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래 잡아둘 순 없을 겁니다. 그럴지도. 하지만 그 정도면 우리 동족이 칼라와의 연결을 끊고 아몬을 공허로 내쫓을 시간은 충분하오.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. 궤도에서 행성을 폭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.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에?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, 알라라크. 우린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. 모두 준비하시오.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을 우린 정면으로 맞이할 것이오.